기아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아는 지난 시즌 군에서 복귀한 임기영의 맹활약에 힘입어 안정된 4선발을 구축하면서 통상 11번째 우승을 이뤄냈는데요. 올 시즌 군 전역 선수들과 신입급 선수들도 저마다 제2의 임기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카롭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타자들이 맥을 못 추며 허공에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군복무를 마친 문경찬이 일본 프로야구 팀과의 첫 연습 경기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장면입니다. 제가 뭐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구력이랑 변화구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입단 2년차 투수 유승철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기 호랑이입니다.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닌데도 낙차 큰 커브와 시속 150km에 가까운 직구를 선보이며 이번 시즌 불펜에서의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대진 코치님이랑 내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70이닝 던지는 걸로. 저는 이제 직구를 좀 강하게 때려서 타자들 타이밍에 좀 안 맞는 직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입단 3년차 타자 최원준은 평균 나이 33살인 기아 타선에서 신구 조화로 이를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타고난 타격 재능에 올겨울 수비력까지 강화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다 좀 편하게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올해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또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2018 신인 1차 드래프트로 기아에 지명된 광주 동성고 출신의 포수 한준수도 새로운 고졸 신화를 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때는 저 혼자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어가지고 선배들께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그걸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 호랑이들이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BC 이준호입니다.